그런데 여기에서 더 잘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만큼 더 챙겨드릴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선 소범씨도 잘 알고 계시죠? 소범씨? 야 야 오늘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편집자 구인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는 청소를 하면서 다른 정직원 분들이랑 같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영입이 된 새로운 정직원이신 소범씨가 오셨잖아요. 또 신입을 구할 건데 신입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이제 기존 직원들보다는 좀 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소범씨이지 않을까 하고 소범씨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다들 박수. 박수. 일단 편집자를 왜 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주절주절 떠들어 볼게요. 근데 저희가 편집자가 키미밍, 준, 소봄 이렇게 세 분이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준씨는 초장편 시리즈인 덜렁다크를 계속 전담하고 계시고 키미밍씨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레프트 리노베이션에 대한 영상을 막 잡기 시작했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해당 영상이. 그래가지고 애매한 길이의 영상들을 소범씨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혼자서 막 매일매일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의 분량을 전부 다 소화시키지는 못하니까 소범씨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가끔 이제 편집이 제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통째로 빠꾸 먹일 때도 있고 그래서 소범씨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아닌가? 아유 뭐 조금 그래. 네. 조금 그래? 약간 부담이 조금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확실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빨리 영상을 맞춰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담감. 네네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편집자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제 저희랑 편집 스타일이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하차를 하셨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인 영상을 통해서 2명을 더 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좋네요. 그런데 편집자 구인을 참 저희가 자주 하기는 하지만 또 이걸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소범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면? 제가요? 네, 저희 직장의 장점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야지. 장점? 장점! 근데 진짜로 저도 약간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재택근무가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억지로 일어나서 막 졸린 상태에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편집을 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좋은 점. 그렇군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해봐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다른 일을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장님이라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왜요? 사장님이 되면은 직원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플레임TV에서는 솔직히 혼내실 때는 따끔하게 혼내시지만 나쁜 말을 하시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고 칭찬하실 때는 칭찬 제대로 해주시고 일단 사장님이 좋으시다? 좀 사장님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 페이는 어때요, 페이? 페이 일단은 저는 솔직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급이 오른다면은 솔직히 1년은 지나야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 오셔서 월급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솔직히 거기서 좀 감동이었어요. 아 진짜로 챙겨주실 건 확실히 챙겨주시는구나. 역시 돈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좋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보자면 역시 집에서 일하는 거, 출퇴근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부담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디 회사로 가기까지의 거리 때문에 막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쵸. 많은데 그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열심히 일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날 일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소범 씨랑 만난 적이 있나요? 없죠. 저희가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이제 세 달이 돼가고 있죠? 앞으로 3년이 지나도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아, 뭐 보고 싶어요? 아니 그건 게 아니라. 아 근데 저희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볼 수는 있어요. 막 강제로 불러서 우리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란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4대 보험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하이스펙을 좀 요구하다 보니까 월급을 정직원 기준 최소 세전 월 200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잘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만큼 더 챙겨 드릴 겁니다. 확실하게. 이 점에 대해서는 소범씨도 잘 알고 계시죠? 소범씨? 네. 네? 네? 네. 네. 나 완전 맞아요. 아씨, 뭐지, 엎드려 절 받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식은 또 없어요, 따로. 세계 각지는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모이자! 막 이런 거 없고 회식을 해야 될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돈을 더 드립니다, 회식비. 그게 우리의 장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 자유롭게 아까 소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상의 컨디션일 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결과물만 확실하게 전해주시면은 저희는 전혀 터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뭐 광고 영상을 담당한다던가 그럴 때 인센티브 반드시 잘 챙겨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편집자 어필은 다 한 것 같네요. 저희 직장에 오시면은 잘 해드린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작업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소범 씨가?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에 사장님께서 일단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쫙 쌓여있는 걸 보고 자율적으로 일단 무슨 영상을 딱 잡아요. 그걸 다운받아서 편집을 하죠. 편집이 다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하고 단톡에다가 무슨 영상 몇 차 업로드 했습니다 하면은 사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 빠꾸할 거는 빠꾸하고 통과할 건 통과시켜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죠. 그렇군요. 그런데 소범 씨는 영상 집을 때 기준이 있어요? 네. 혹시? 네, 일단은 단편을 잡았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자막이 들어가는 뭐 합방이라던가 그런 걸 잡아요. 근데 가끔 이제 영상이 너무 안 올라간다 싶을 때는 이제 단편을 두 번 연속을 잡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빨리 영상을 해치우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영상 그 다음에 잡죠.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댓글을 제가 보거든요. 네네. 저번에 이제 매드파더 같은 경우에 3차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그쵸, 그쵸. 기다리시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일단 편집을 해놔야겠다 해서 편집을 했던 적도 있어요. 나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처음인데 되게 재밌네. 이제 편집자분들이 편집하는 일화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제가 편집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네네. 재밌네요. 작업물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은 충분히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편집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라고 막 그렇게 하신 적은 없으니까 많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세 달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려요 라고 한 적은 없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라고 한 적은 있어요. 도착이 전에 제가 좀 물어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 그래서 오래 걸리는구나. 네 그럼 알겠습니다. 더 힘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합당한 이유를 못 대면은 그때부터는 재촉을 했는데도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뒤지게 혼나는 거고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딱 돈 받은 만큼 일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쵸? 더! 옆에서 맞장구 네. 좀 쳐줘 임마! 네! 으야 그러면은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소범씨는 기억나는 조건이 있나요? 저는 편집 센스에 딱 꽂혔었어요. 편집 센스라는 거는 솔직히 그래도 좀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센스를 배우려고 되게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습했어요? 그 인터넷 강의?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 편집자 지망생들을 위한 그런 게 그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해서 배웠죠. 근데 도움이 됐어요? 그게? 저는 도움이 됐어요. 저는 약간 편집을 게임 편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룬다 이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는 상태여서 어떤 순서로 해야 더 효율적이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니까 그런 건 바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희 편집자 3명 전부 다 편집을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존에 뭐 베테랑적으로 편집 일을 하셨던 분
분들이 아니라 다 처음 하시는 분들. 키미빙 씨도 편집 저랑 처음 했고, 준 씨도 저랑 편집자 지원하면서 처음 편집을 잡았고, 소범 씨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혹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이클래스의 좀 편집 능력을 요구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영상이 그냥 좀 봤을 때 재밌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막 생각보다 편집에 막 아 이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술이 딸린다,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적은 없고 그냥 네네. 기본적인 걸 활용하면서 딱 이런 때에 터트릴 수 있는 아 맞아요 그런 능력만 뭐, 있으면 된다. 네, 뭐 짤을 어느 타이밍에 넣어야 재밌는지 약간 이런 거. 아니, 개인적으로 그 버드가이가 난 너무 재밌었어. 근데 소범 씨가 편집하면서도 웃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영상 편집을 하면서 웃어요. 아, 그냥 영상 자체가 웃겨가지고. 자, 그럼 조건을 정리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직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인 이상. 그리고 남자는 반드시 군필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대를 간 사람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라면 나중에 군대를 또 가야 되잖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블레임님 저 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공석이 되면 굉장히 난감해지니까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범 씨가 저한테 신청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가 있었었나요? 딱 한 개. 근데 내가 그걸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러셨나 봐요.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으면은 테스트를 드리기에도 좀 난감해요. 왜냐면은 뽑는 과정이 어떻냐면요.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사람 괜찮다 하면은 이제 테스트 영상을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잘 편집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테스트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기존에 네. 편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소스의 활용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소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습득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드는 소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절대 붙을 수 없는 실력인데 내가 테스트를 맡겼어. 그러면은 결국엔 떨어질 거 아니에요. 편집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맞춤법 초필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소범 씨? 입니다. 뭐라고요? 입니다밖에 안 들려 자꾸. 필수입니다. 소범 씨는 맞춤법 네. 뭐 어떻게 관리해요? 저는 일단은 하다 보면은 이제 맞춤법 점점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다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에요인지 예요인지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옆에다가 맞춤법 검사기를 놔둬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맞춤법 네네. 검사기를 돌려서 보는구나. 네네. 이게 정말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솔직히 넘어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매한데 하면은 이제 돌려요. 그렇군요. 그 정도의 정성은 가지고 있어야 뽑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메일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돌려서 했어요. 아, 오, 잘했네. 맞아요. 좋은 인상을 줘야겠다. 아, 그럼. 면접이나 네.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그 신청 메일 할 때 진짜 대충 써서 보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전 답장도 안 보내요. 그리고 겸업 금지.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겸업으로 편집자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학생도 안 돼요. 그쵸. 학교 다니면서 뭐 남은 시간은 편집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편집만 잡고 있어도 안 모자라 죽겠는데 어딜 겸업을 감히. 쉬는데 다 써야 돼요 남은 시간을. 아,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극한 직업 같잖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막 너무 일에 쫓겨가지고. 네. 아, 이거 빨리 작업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다른 일들을 포기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다른 일들이 없죠. 그렇군요. 있어도 취미겠죠? 취미로 뭘 하고 싶은데 오늘 뭔가 일이 좀 많다 하면은 이제 아, 내일 하지 뭐 하고 이제. 그냥 자고. 그리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카톡을 되게 불시에 하는데 맞아요. 이게 막 새벽에도 보낼 때가 있고 점심 저녁 이런 때 보낼 때도 있고 오늘도 제가 소범 씨한테 이 영상 찍자고 연락을 한 시간 전에 했어요. 한 시간 전에. 맞아요. 그런데 잘 받아주셨어요. 소범 씨가 바로 연락이 닿아가지고 네네. 되게 좋았는데 뭐 물론 이 정도로 막 24시간 대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적어 자면 어쩔 수 없. 자면은 전 터치를 안 하고. 네네. 24시간 이내로는 반드시 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조건이 플레임 TV 좀 평소에 많이 보시는 분들. 맞아요. 편집 스타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게 또 편집 스타일이 어느 채널이냐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보면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플레임 편집 스타일을 잘 모르면은 딱 진짜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들어간 좋은 편집 이어도 빠꾸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타일이 아니면. 소범 씨는 편집을 처음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 팬이셨잖아요. 아주 예전부터. 그쵸. 영상을 엄청 많이 본 티가 진짜 팍팍 나요. 영상 편집하신 걸 보면은. 보고 배운 게 플레임 TV 영상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취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소범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도 중요하지만 센스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단어로만 얘기하면 별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막 엄청나게 편집을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데선 좀 짜잘짜잘하게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편집을 넣다가 갑자기 아! 여기는 진짜 확실하게 웃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거는 편집을 가미하면 진짜 빵 터지겠다 하는 구간을 딱 편집하신 거를 봤는데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 이분은 안 되겠군 이러면서 이제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죠. 근데 센스라는 거는 그런 거를 잘 살릴 수 있는 저랑 약간 센스가 비슷해서 아 이거는 확실하게 탁 웃겨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감각이 있으면은 되게 유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막 음지에 활동하는 그런 커뮤니티 말고 있잖아요. 짤이나 밈 같은 거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고 유행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하나 들자면 멈춰 짤 있잖아요. 멈춰 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도 전에 준씨가 그걸 활용하고 있었어요. 제 영상에.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막 뜨고 있던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정보력은 있으면은 좋겠어요. 모집 날짜는 따로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명을 딱 선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모집을 마무리 짓고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에 일단은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남자라면은 군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락처 뭐 굳이 핸드폰 번호가 아니어도 되니까 디코나 카톡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포트폴리오 자신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 면접이니까 딱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포부라던가 지원 동기 이런 거?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써주시면은 제가 다 참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답변을 주는 게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테스트 영상으로 한번 시험을 봅시다 라고 하시는 분과 같이 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메일 둘 중 하나가 가겠죠. 답변은 아무리 늦어도 5일 이내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범 씨가 뭐 추가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 그 이번에 제가 지원할 때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편집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더 실력을 쌓고 다음에 지원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다음번에 경쟁자 대박이겠다 나는 지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분명히 그분들 중에서도 실력이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막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엄청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기회는 있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언제 또 그 기회가 올지 모르고 지금 기회가 생겼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범 씨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직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신 거예요? 저 솔직히 1차 넣을 때는 진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지원을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지원을 하면은 어쨌든 1%라도 가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1차 이제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꿈을 꿨죠. 자신감이 생겼구나. 나도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엄청 열심히 하고 나서 편집자 이제 붙었다라는 연락을 받은 그 아침에 붙는 꿈을 꿨어요. 진짜 붙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었던 거죠. 아, 왜 이렇게 막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북받쳐 오르지? 되게 짜릿하다. 좋네요. 그래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쭉쭉 잘 해나갑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소범 씨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소범 씨가 편집할 겁니다. 아, 네. 마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소범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들 빠이빠이. 빠이빠이.